보세요.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이 곡을 진짜 좋아하는데 뮤직비디오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영웜의 Bangkok Legacy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Bangkok Legacy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영웜의 그 싱잉 랩을 하기 전 제가 예전에 막 Rap is Now에서 봤던 그 영웜의 약간 좀 저돌적인 모습이 담겨있는 것 같은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 리뷰비디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가사가 굉장히 좀 살벌하죠. 영웜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하고 있었어요. 잘못되어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뭐 유튜브에서 말할 순 없지만 태국의 지금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그런데 영웜이 뮤직비디오를 올리면서 유튜브 커뮤니티란에 어떠한 게시물을 올리고 제가 그거를 해석을 해서 봤습니다만 이 곡이 나오게 된 이유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 제가 알고 있는 태국의 뭐 시위나 이런 것들도 물론 그런 게 기인을 하겠지만 굉장히 오래전에도 좀 슬픈 일들이 있었더라고.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1970년대 80년대에 군부를 등에 업은 군부 출신의 대통령들이 독재를 일삼고 다닐 때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결국 그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데 있어서 또 군인이 투입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심지어 학생을 운동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길 가던 시민들도 학살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거에 대한 진상규명들을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뭔가 과거를 깨끗이 청산을 하고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지 못했죠.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 앞에는 미래가 없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영웜의 가사는 한국이 처한 실정과도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아서 제가 가사를 보면서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보던 어떤 태국의 시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들기도 했고 비디오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영웜의 Bangkok Legacy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Well,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들을 조금 슬프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영웜은 그냥 힙합으로 그냥 표현하는 게 그냥 멋있었어. 허허. 야. 나는 근데 이 곡 들으면서 영웜이 터프하고 하드한테도 랩을 뱉는 거를 어떻게 보면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이 곡이 좀 저는 좋아했던 것 같아.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기도 했고. 아 진짜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할게요. 음악은 좋은데 뮤직비디오를 보는 거는 저는 조금 불편한 느낌도 있어요. 야, 어떻게 보면 영웜은 F the Police를 만들었던 NWA 같은 심정으로 이 곡을 만들었을 것 같아. 근데 너무 적나라하지만 연출은 너무 너무 멋있다 진짜. 야, 물대포 장면은 저도 유튜브에서 그 실제 지난번에 있었던 시위 그 영상에서 본 것 같아. 그거를 비슷하게 연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약간 이런 비슷한 바이브로 이제 사회적인 메시지를 뱉는 게 켄드릭 라마잖아요. 켄드릭 비디오 같아. 옆에 영구네?
이게 이제 앨범 자켓에 있던 그 아웃핏이죠. 엔가즈 와이비도 보이네요. 나 이런 게 멋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슬픈 아픔에 대한 막 얘기들을 막 눈물 짓게 하는 그런 것보다 진짜 래퍼답게 그냥 힙합으로 되게 클래시컬하게 표현하는 게 난 더 멋있는 것 같아. 제가 가사를 보다가 공감가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읽어보려고 해요. 이곳은 대도시 라차프라송에서 군인과 살인자 사이에는 구별이 없다. 경찰은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둑보다 더 무섭다. 부총리는 왜 맨날 와? 당신은 편안하십니까? 부패로 인한 돈. 참 이게 씁쓸해요. 그쵸? 그리고 역사가 항상 권력자, 승리한 사람들한테 위주로 역사가 쓰여지기 때문에 뭔가 그런 사람들의 패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잘 알려지지 않아. 언론이나 메시지를 보면 어느 나라 역사를 보든 그런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한국도 옛날 과거를 다 청산하지 못하고 아직도 과거사를 진상 규명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곡을 가장 좋게 생각하면서 가사를 보면서도 공감이 정말 많이 됐어요.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태국의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었는데 영웅이 그래도 너무 슬프지만은 않게 좀 정말 날선 칼처럼 이렇게 비판하듯이 가사를 쓴 걸 보고 좀 멋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